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절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절기. 절기가 외우기가 진짜 힘들죠. 그래서 단순 암기 연습을 하기 전에 우리 원리를 조금 한번 보려고 하는데 41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41페이지. 자, 절기 당연히 양력이겠어요? 음력이겠어요? 당연히 음력이죠, 그죠? 우리나라 절기 얘기하는 거니까 음력인 거고, 이 음력을 따질 때 어차피 12달은 똑같은데, 자, 봄, 여름, 가을,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41페이지 보시면 돼요. 아니야, 써도 괜찮겠다. 쓰는 것도 나쁘지 않고.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했을 때, 한 계절은 몇 달치일까요? 몇 달치? 물론 봄, 가을이 엄청 상대적으로 짧죠, 그죠? 예, 봄에 무슨 옷을 입을까를 한달 동안 준비하고 열흘 동안 입고 말죠, 그죠? 막 그런 식으로 짧지만 절기상으로 보면 석 달이에요. 그래서 1월, 2월, 3월이 봄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어떻게? 그렇죠? 4, 5, 6 이렇게. 그 다음에 가을은 7, 8, 9. 마지막으로 겨울은 10, 11, 12. 이건 굳이 암기 안 해도 되겠다. 그렇죠? 자, 요 상태에서, 절기는 24절기니까 한 달에 두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1월 달에 두 개, 2월 달에 두 개, 3월 달에 두 개,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렇게 들어갈 때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입이 들어가죠, 입. 그 계절의 시작이 될 때는 입이 들어갑니다. 이 입은 들어갈 입이 아니고 설입이에요, 설립. 한자 주의하시고, 들어갈 입이 아니고 설립으로 입춘이 되겠죠. 이거는. 그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름 뭘까요? 여름 하니까 입, 설립자 써서 입하가 되고, 그 다음에 가을은 입추죠. 마지막 겨울은 입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뒤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뒤에 거는 일단 남겨놔. 알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갈 게 있어요. 중간에. 중간에 들어갈 게 있는데, 여름에 중간에 들어갈 때는 혹시 아시나요? 낮이 가장 길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제 41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있는데, 자, 가장 길 때, 우리가 하지라고 하지요. 그러면 반대로, 밤이 가장 길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지라고 하죠? 그럼 어디 들어가 있어요? 겨울에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겨울에. 그러니까 중간에는, 아, 여기가 동지구나. 이렇게. 11월 달 중간은 동지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봄의 두 번째와 가을의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냐? 우리 혹시 이제 기억나세요? 그 낮이 점점 길어진다. 이거 뭐? 춘분, 그죠? 뭐 낮이 점점 짧아진다. 뭐 추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이. 그래서 여기 춘분, 그다음에 여기는 추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세트로 춘분하지 추분동지, 이게 이제 낮이 길어지고 가장 길고, 그 다음에 낮이 짧아지고,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고,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들어가니까 두 번째는 요렇게 들어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지금 이제 음성 때문에 약간씩 네, 좀 끊었다 가고 있는데, 자, 마지막 세 번째 가면 이제 마지막 쪽으로는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쪽에는 여름과 겨울에 먼저 집중을 할게요. 여름에. 자, 여름이라고 할때 우리가 생각이 나는 게 뭐가 있어요? 더위죠. 그래서 이게 소서, 그 다음 대서. 이게 뭐냐면, 이 서자가 이제 덥다 이런 얘기예요. 덥다. 소서, 대서. 이렇게. 그 다음에 겨울에는 굉장히 춥죠, 그죠? 그럼 뭐가 들어가요? 소한, 대한. 그러니까 절기가 이제 제일 마지막이 대한으로 끝이 나긴 하는데, 자, 소한이라고 하는 게더 춥죠, 실제로. 그래서 대한이 소한이네 찾아가려고 하다가 얼어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은 소한, 대한, 소서, 대서 이렇게 한다. 그럼 이제 이 중요한 게요 포인트예요. 오히려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쓴 거는 되게 깔끔하게 잘 외워지거든요, 나중에. 근데 이 봄이 마지막에 뭘로 끝나고 가을에 마지막에 뭘로 끝나는지를 우리가 좀 이거 알아서 좀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봄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죠? 봄의 마지막은 여기 보면 뭘로 끝나더라? 청명구구, 그죠? 청명구구로 끝나죠? 아이고야. 구구. 갑자기 까먹죠? 그 다음에 가을의 마지막 뭘로 끝나요? 그쵸? 상강, 한로상강으로 끝납니다. 한로상강. 이렇게. 한로상강. 이거 외워야 돼요. 자, 조금 더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절기를 한번 살펴봤는데, 조금 더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각의 상관있는 자연물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봄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하면 비가 생각이 나야 돼요. 비. 알았죠? 자, 여름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자연물보단 농사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농사. 이 봄에 농사를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여름 절기로,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여름 정도, 그래서 한 양력으로는 5월달, 6월달 넘어가야지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고, 봄에는 그냥 농사 준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하면 무조건 여름이 되는 거고,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설이에요, 설이. 설이 꼭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문학에서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이슬과 설이 요렇게.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은 이슬이 올라가서 서리로 내려왔네. 이런 식으로 이슬이 하늘 위로 올라가서 서리로 내려왔네. 겨울하면 생각나는 자연물 이건 좀 알잖아요. 뭡니까? 눈이죠. 그죠? 눈 요렇게. 눈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볼게요. 이 비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우수. 우수. 비가 내린다. 우수. 이게 이따 다시 할 거예요. 우수. 우수하면 당연히 뭐예요? 봄인 거예요. 우수하면. 알았죠? 네, 고구. 고구라고 하는 것도 우가 들어가잖아. 그럼 뭐예요? 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상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상강. 상강이라고 하는 게 설이 상자가 내린다. 그러니까 내리강자 이렇게. 상강. 그냥 당연히 이제 가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로라고 하는 게 이슬로 자잖아. 그죠? 그럼 백로는 뭐겠어요? 백로. 백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백로는 뭐 어디에 속할까요? 당연히 가을에 속하는 거예요. 대설? 뭐 소설? 다 어디에 속하겠어요? 겨울에 속하는 거죠, 이게. 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다. 그럼 이제 이 여름만 조금 빡빡하게 한번 외워주면 좀 좋겠다. 그 여름에 보시면 입하 있고 두 번째 소만과 망종 묶어보세요. 소만과 망종. 소만, 입하, 소만. 그 다음에 하지 망종 해서 소만 망종. 요 놈이 바로 뭐냐면 농사예요. 농사. 농사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가 작은 것들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새싹들이 막 가득가득 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망종이라고 하는 게 뭐 씨 뿌리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까끄라기들이 올라오는 그런 씨를 뿌려야 될 때다 해서 망종, 이렇게 특히 이제 이 종자가 씨종자니까 이거 잘 보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내용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안 보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안 보고.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봄은 1, 2, 3, 여름은 그죠? 4, 5, 6, 가을은 7, 8, 9, 그 다음에 겨울은 10, 11, 12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자, 들어갈 때 제일 첫 번째 계절의 계절의 첫 번째는 어떤 절기가 들어간다고요? 입춘, 입하. 어차피 기억한다면 추나 추동이라고 기억하시면 되니까 입하, 추나 추동. 알겠죠? 입추. 입동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중간에? 그렇죠. 분이나 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춘분. 그 다음에 여름에는 뭐? 하지. 그 다음 가을에는 추분. 그 다음 겨울은 뭐예요? 동지 이렇게.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끄트머리를 살펴야 되는 게, 자, 여름에는 끄트머리가 참 엄청 더운 거니까 소서, 대서가 들어가는 거고, 겨울에는 끄트머리 뭐가 들어간다? 그쵸? 소한, 대한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나요? 자, 그 다음에 봄과 그 다음에 이 가을을 외워버려야 된다라고 했죠. 그죠? 예, 봄은 청명. 청명이 하늘이 막다가 구구 갑자기 비가 오네. 그 다음에 가을은 뭐냐? 자, 한로, 차가운 이슬이 하늘로 올라가서 상강, 서리가 되어서 내린다. 요렇게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봄은 비랑 상관이 있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여름은 농사. 그 다음에 가을은 뭐라고요? 그쵸, 이슬과 서리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겨울은 뭐? 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수 하면 어디예요? 봄, 여름, 가을 중에서 우, 비죠. 그래서 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백로. 백로 뭐예요? 로가? 이슬로니까 어디? 가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소설, 대설 하면 당연히 겨울인 거죠. 알겠죠? 망종. 망종 뭐예요? 망종, 종종. 씨 뿌리는 거. 그럼 여름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앞에서 뭐 망종이라고 하는 것도 배웠지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기틀이 좀 마련되어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우리 암기 연습을 통해 가지고 24절기를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봄이 조봉. 어휴, 마이크 따라와야지. 자, 봄이 된 거예요. 봄이 뭐가 되었다가 입춘이 되자 됐습니까? 자, 이제 처음으로 비가 내린 거죠. 봄비, 우수에 비가 내린 겁니다. 자, 우수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우자가 뭐라고요? 비우자. 비하면 생각나야 되는 계절이 봄이다. 이렇게. 개구리는 잠에서 깨어난다. 개구리 잠에서 깨어난 거 이거 뉴스에서 많이 듣지 않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칩. 알겠죠? 경칩. 알겠죠? 그러니까 경칩 정도는 하도 많이 들어봐서 저절로 기억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해가 점점점 길어져. 이거 맞출 수 있죠. 뭡니까? 춘분이죠. 그죠? 길어진다. 춘분이 지났다. 자, 하늘은 청명했고, 청명. 봄 농사를 준비하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또 비가 내리는 거죠? 근데 이때는 곡식을 위한 비가 내린다라고 얘기해서 뭐라고 하죠? 고구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고구. 자, 이제 여름은 넘어옵니다. 여름. 여름은, 자, 시작 부분이 뭐라고요? 입, 하가 되죠. 입, 하가 되자. 작은 새싹이 산에 가득했다. 자, 작은 것들이 가득가득하네. 소, 만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소는 뭐라고요? 작은 새싹 같은 것들이 만 뭐라고요? 가득해졌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모내기하고 밭에 씨를 뿌리니, 씨 뿌린다 뭐였죠? 종이죠, 종. 그죠? 망종. 그 다음에, 낮이 가장 긴 때가 바로 뭐가 됩니까? 하지가 되죠, 그죠? 하지, 하지가 왔다. 작은 더위, 자, 더위 뭐? 서자 쓴다고. 그럼 작은 더위는 뭐예요? 소서. 그 다음에 큰 더위는 뭐예요? 대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는 거예요. 뭐가 되자? 입춘이 되자. 자, 비가 내렸어, 뭐? 우수. 자, 그 다음에 개구리 잠에서 깨어났어? 경칩. 자, 낮이 해가 점점점 길어져? 춘분. 그죠? 그 다음에 하늘은 굉장히 맑았고. 근데 맑았다가, 청명했다가, 갑자기 뭐가 된다? 비가 내린다. 이때 이 비는 뭘 위한 비다? 곡식을 위한 비니까, 고구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름이에요. 뭐가 되자? 입하가 되자. 새싹이 산에 가득했다. 뭐라고요? 소만. 자, 그 다음에 모내기 하려고 밭에 씨를 뿌려서 씨. 망종. 자, 낮이 가장 낀 뭐? 하지가 되었고, 작은 더위 뭐고? 소서. 큰 더위 뭐고? 대서가 되더라. 자, 이제 가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입, 추가 되자. 선사와 남파람이 몰려왔지만 곳곳은 아직 좀 덥죠? 가을이라고 하는 게 음력 7월인데, 7월 하면 거의 뭐 양력으로 따지면 8, 9월이니까 아직 덥죠? 그래서 곳곳이 아직 더웠다. 처서예요, 처서. 고처에 더위 섰자. 알겠죠? 그래서 아침이면 하얀 이슬이 맺힌다. 자, 이슬 하면 무조건 떠올려야 되는 게 가을. 자, 하얀 이슬 뭘까요? 백록. 알겠죠? 밤이 점점점 길어지기 시작한다. 뭐죠? 추분. 그죠? 밤이 길어지다 보니까 찬 이슬이 맺힌다. 뭐예요? 한로. 그죠? 그러니까 차가운 이슬이 하늘에 올라가서 뭐가 되어서 내리죠? 서리로 되어서 내린다 해서 상강이라고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겨울 되었어요. 입동이 되자 작은 눈이 흩날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소설이고. 며칠 후에는 큰 눈도 흩날리죠. 자, 큰 눈이 흩날리면 당연히 뭐예요? 대설이고. 밤이 가장 길어지는 때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지. 자, 그 다음에 석 달에는, 자, 누구네 집에 누가 가려다 얼어 죽었죠? 이게 소환이네 집에 대한이가 찾아가려고 하다가 얼어 죽었다 해서 대한이 더 큰, 추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름 보면 실제로는 소환이 훨씬 더 춥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뭐가 되자? 입추가 되자. 선선 바람이 몰렸지만 곳곳은 아직 더웠다? 쳐서. 그래서 가을에도 아직 초반엔 좀 덥지라고 떠올려주시고, 그래도 아침이면 하얀 이슬이 맺히니까 백로. 자,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추분.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밤이 길어지다 보니까 찬 이슬을 맺히니까 한로. 그 다음에 그렇게 이슬을 맺힌 게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상강. 서리가 되어서 내려오고. 자, 그 다음에 겨울 되니까 작은 눈이 흩날리니까 소설. 그 다음에 큰 눈 흩날리면 대설. 밤이 가장 긴 동지. 그 다음에 누구네 집에? 소환이네 집에 대한이가 가려다가 얼어 죽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상기가 되죠, 그죠?